저와 하나
놓고서 던져 던져 일단 던져 그 다음에 노슬 잡아 던져 놓고서 시작 던져 놓고서 에 골짜 시작 그렇지 에 조약돌 하나 던져 다치마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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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마 시작 던져 다치마 에 내게는 바위돌이 이럴 수 있지 그렇지 에 전하나의 청춘을 걸고 전하나의 인생 걸었는데 한 박자 한 박자 인생 한 박자 한 박자 인생 걸었는데 시작 인생 걸었는데 에 미운 점 고운 점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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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차고 차고 에 사차 하던 그 약속 잊었나 에 정 하나 남기고 떠난 사람아 정 줄여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 줬으면 왕장이지 이럴 수 있어요 정 하나를 던져놓고 말 없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상대는 나에게 참 죄악돌 하나 던져놓고 마음만 슬렁슬렁거리고 떠난 것 같은 떠났다고 상대는 느낄 텐데 본인은 정작 뭘 안 했어요? 내게는 큰 바위돌이었네 아, 나 여기가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? 예. 조약돌 하나 던졌다지만 내게는 바위돌이었네 그러니까 아마 이 상대는 큰 아픔으로 큰 아픔으로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부부도 사랑만 갖고 살 수가 없답니다 예? 사랑만 갖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고운 점이 있으면 미운 점도 있다고 골고루 그렇다고 해서 그 미운 점이 다 미운 점이 아니라 거기도 미운 점에도 측은지심 이런, 예, 이런 마음이 함께 할 때 부부관계가 예, 잘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점, 고운 점 다 갖추고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요. 자, 가보겠습니다.